자. 야! 야! 오빠 여기 좀 봐줘요. 뭐래? 착각하지마. 날 보고 웃어준 거야. 응, 아니야. 날 보고 웃어준 거야. 착각하지 좀 말아줄래? 저기 언니네, 저희 보고 웃어주신 거거든요. 응? 동생, 오빠들 미소는 다 위에라가 있는 거야. 넌 빠져! 참나. 저는 어쨌든 우리 학교 농구부 중에서 리더인 도윤이 오빠를 제일 좋아요. 가서 꼭 결혼할 거야. 결혼은 무슨, 도윤이 오빠는 네 존재 자체도 모를걸. 그러니까 말이야, 이 언니들은 도윤이랑 같은 반이야. 부럽지? 도윤이 오빠가! 도윤아, 오늘 시험 너무 좋았어. 도윤이 이 팔 근육 좀 봐. 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되잖아. 아,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직접 와서 응원해주니 힘이 난다. 여기 오빠, 여기 수건이요. 이걸로 땀 닦으세요. 고마워. 네 이름은 뭐니? 아, 전 1학년 요리래요. 그렇구나. 너 샴푸 냄새 좋다. 어쨌든 루루야 고마워. 얘들아 다음에도 응원하러 와줘. 물론이죠. 맨날 맨날 할게요.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야! 너 지금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린 게 벌써부터 여우짓을 해? 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통이 아니네. 예쁘긴 뭐가 이뻐? 이게 뭐라는 거야? 해파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도윤이 오빠, 내 이름을 물어봐 주시오. 그런데 네 말은 듣지도 않고 있는데? 야! 역시 도윤이 오빠는 저런 내 딸이 언니보다 내가 더 좋은 거겠지? 야! 말리지 마! 진짜 말리지 마! 진짜 가만히 있어! 진짜로! 참아. 저기 오늘 경기를 봐주신 잉여초등학교 여학생 여러분, 저는 잉여농구단 코치입니다. 저희 잉여초에서 치어리더부를 만들까 하는데 저희 잉여초 농구단에 사기를 올려주세요. 선발을 통해 뽑을 예정이고 공식 치어리더가 되시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체육 수행평가 점수를 만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여학생분들은 내일 학교 상담실로 와주세요. 얘 봐라, 잼민이라 그런지 치어리더도 모르네. 치어리더도 모르는 잼민이가 있네. 치어리더란 건 말이야,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화려한 춤 동작이나 묘기를 통해서 호응을 이끌어내고 팀의 사기를 올리고 동시에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우리 팀에게 시선이 더 끌리게 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학교 공식 응원단이 되는 거지. 근데 고작 체육 수행평가 만점 때문에 하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얘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학교 치어리더가 된다는 건 말이야, 우리 학교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최고로 많아지고 우리 학교 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학교 공식 퀸카가 되는 거지. 오, 난 영화에서 봤어. 꼭 치어리더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 선수랑 사귀더라고. 어? 내가 우리 학교 치어리더가 돼서 도준이랑 사귀고 말 거야. 그러면 저도 치어리더 할래요. 어머, 뭐래? 너같이 못생긴 애가 어떻게 학교 킹크가 되니? 내가 될 거야. 뭐? 너도 된다고? 어떻게 네 얼굴이 치어리더야? 진짜 니네 너무 웃긴다. 니네 거울은 보고 사는 거야? 당연히 내가 되어야지. 언니들!
어디 투영! 언니들이 응원하면 선수들 귀가 파츠들걸요? 뭐래? 뭐래? 얼굴이 얼굴! 아, 네 얼굴! 네 얼굴! 티비! 네 얼굴! 응, 네 얼굴! 꼭 치어리더가 되고 말 거야. 일단 치어리더는 춤을 잘 춰야 하는구나. 내가 또 한 춤 하지. 하나, 둘, 와! 차! 파! 후! 차! 예! 파!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해서 애교 발사 좀 해볼까? 이겨라! 이겨라! 우리 뭐하냐? 귀여운 척척 그만해. 옆방에서 고막이 찢어질 뻔했잖아. 아, 신영꺼 치어리더가 데리고 연습 중이거든. 뭐? 치어리더? 네가 치어리더가 되면 진짜 그 팀은 맨날 지겠다. 네 응원 받고 힘이 나겠냐? 아, 힘은 날 수 있겠다. 네 얼굴 보고 너무 빡쳐서 내 주먹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는걸. 아, 뭐해래. 진짜 나 치어리더 돼서 우리 학교 공식 키카가 될 거야. 그리고 도준이 오빠랑 진짜 네가 하면 치어리더가 아니라 치워 이거 아님? 치워 이거 라임 치려 치워. 오빠는 진짜 상 하나 줘야겠다. 무슨 상? 치명상. 어? 야! 그게 뭐냐? 치어리더 복장이라면 나 정도 화려하긴 입어줘야지. 어? 뭐가요, 정체가. 귀엽기만 한데. 아, 진짜 어쩔 수 없군. 이렇게 챔미니는 챔미니 티를 낸다니깐. 늦을 뻔했네. 얘들아, 내 복장 어때? 야! 무슨 장례식 왔냐? 내 옷이 뭐가 어때서? 이거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너네 우리 엄마한테 다 해줄 거야. 하휴, 제가 좀 늦었죠? 치어리더 부에 지원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면접 시작할게요. 자, 그럼 왼쪽부터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끼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번 쥐순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춤은 한번 바로 보시도록 하시죠. 모든 게 다 쇠핑. 예, 쇠핑. 내 신발도 쇠핑. 예. 그럼 전 제2후보 차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잘 구글게. 혹시 다른 춤은 없나요? 다른 춤이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기! 제자리 달리기! 알겠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저 뽑아주세요, 저! 네, 잘 봤고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여리리라고 해요. 제가 준비해온 춤을 보여드릴게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이겨라! 진짜 저게 뭐냐? 고막 찢어지겠다!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 귀여운데요? 코소리가 좋아요! 자, 모두들 잘 봤습니다. 저희 잉여 농구단 마스코트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옆에 있는 이 크리퍼인데요. 이 크리퍼처럼 뻥뻥 터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뽑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요루루 씨. 감사합니다. 내가 대단히 내가 학교 키카가 됐어. 난 이 결과 절대 인정 못해.
보는 눈이 단단히 삐졌네. 모든 게 다 쇠핑. 쟤는 중고다는 쇠핑. 여기 요루루 학생, 다음 주부터 시합인데 간단한 안무랑 노래 연습해서 응원하러 와주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우리 잉여 농구단 마스코트 이 크리퍼 마음에 드니? 아, 네, 완전 귀엽네요. 아, 정말 다행이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정말 내가 됐으면 끔찍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유라. 이렇게 어딨어. 개구리 인증따를 쓰고 응원한 지연이 됐냐고. 하지만 괜찮아. 사진이 오빠 옆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응원할 수 있잖아. 열심히 하자. 우리 팀. 얘들아, 오늘도 응원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아니야, 저 여기 수건. 고마워. 그나저나 요루루는 이제 응원하러 안 와주는 건가? 그러게, 이젠 안 오려나 보다. 팀에 대한 사랑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그렇구나, 알았어. 이건 크리퍼 탄? 도준이 오빠. 이 목소리는? 요루루? 너 이제 응원하러 안 오는 줄 알고 서운했는데 우리 팀 치어리더가 너였구나.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를 응원해주다니 감동이야. 정말 사랑스럽다 너. 네? 제가 이런 옷을 입어도요? 내 눈엔 예쁜걸? 웃기고 있어, 그냥! 웃기고 짜뽕이야, 웃기고! 이건 말도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이거 놔! 야! 도저히 내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